사전투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그렇게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리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다. 예, 저희가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일반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옥은호와 그리고 김경재 후보가 함께 사전투표 헌법 소원, 그러니까 위헌이다. 위헌 소송을 한 것입니다. 김경재 후보는 몇 번으로 출마하셨습니까?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명은 뭐죠? 신자민연합일 겁니다. 신자민연합. 그러니까 옥은호 8번 새누리당, 신자민연합 10번 김경재 후보가 합동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3월 4일 날 시작되는 사전투표는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저희가 한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입니다. 그런데 23일인데 5일 먼저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18일. 신인 정치인에게 5일을 빼앗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은 23일인데 5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18일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그 경기판을 제공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네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선거 법정 선거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 기간은 23일. 그래서 23일이구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보를 알수 있는 시간이 23일이겠다 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표인의 무려 40%가 사전투표를 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선거일 날 투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선거일 날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군대나 뭐 이렇게 오지나 이렇게 해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의 그 투표하는 사람의 40%를 투표해버려서 결국은 남은 5일은 선거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2번, 3번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다 누리고 저희와 같은 8번 그리고 신인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알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매우 부당한 이것은 기호 8번 대통령 후보 옥은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렇게 참그 지금 중에서 이제 제가 저 의미 깊게 받아들인 것이 원래 정상은 주가 당일 투표고 보조가 사전투표란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 사전투표를 독려해가지고 이제는 주하고 종이 그냥 뭐 어느 게 주가 종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정상이 가장 주는 당일 투표인 거죠. 법정 공휴일이죠. 예, 원래 법정 공휴일로 선거일로 정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소투표도 하고 있고요. 예, 거소투표. 그러니까 진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는 매우 위헌적인 게 관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 사전. 그냥 자신이 집에 있으면서 선거일날 투표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부재한 것도 아닌데 사전투표를 실시해서 결국은 저의 후보들의 선거운동 그 기간을 아예 어이구. 박탈하는 이런 무자비한 불공평한 이런 반헌법적인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소원은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사전투표에 또 헌법소원을 이렇게 사전투표의 위헌성에 대한 것을 헌법소원한 거죠. 헌법 소원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후보 자격으로서만 가능한 거죠. 뭐 일반 국민들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직접 당사자인 제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거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3월 4일이면 이미 선거가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한 선거일을 훼손하는 아주 반헌법적인 선거다. 매우 불공정한 선거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부패 범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전투표에 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또 뭐 QR코드 문제나 개인 날인 문제,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또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네 가지 이유 가운데 예.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번째로요. 사전투표를 3월 4일, 5일 실시하고 나면 3일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선거는 참관인이 없는 선거는 무효입니다. 무효구나. 그런데 3월 4일, 5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참관인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중앙선관위만 이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의 전체 과정을 저의 참관인들이 도저히 그 투표함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3일을 지내서 결국 개표되는 그 결과를 도저히 대통령 후보 기호 8번 옥근호 그리고 김경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이 배제되는 그 3일은 위헌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외국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선거에서는 chain of custody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던데 이 투표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무결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오근호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전투표가 만난 다음에 투표함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정권을 선관위 측에 갖고 있고 그 당사자인 후보들에 의한 정당에 의한 그런 참관인에 의한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 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CCTV는 참관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참관인이 배제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지금 CCTV를 참관인으로 볼 수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당사자인 후보가 그리고 당사자의 후보의 참관인이 그 투표의 무결성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중앙선관위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업무를 서비스할 뿐이지 당사자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든 선거는 국민이 당사자입니다. 참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읽었던 그런 오스트리아 사례 같은 데네요.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전에서 단 몇 장의 그런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투표지가 등장하고 또 참관인이 선거 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부재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나라 전체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더구먼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 40%가 무려 한 1,500만 명, 2,000만 명이 2천만 만약에 투표하게 되면 그것을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금전 가치로 따리면 적어도 2,000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금을 쌓아놓고 3일 동안 제대로 된 감시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보안 시설도 아닌 그런 허름한 중앙선관위에 CCTV 자신들만이 관리하는 그런 CCTV 아래에 놓고 이것이 창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 이렇게 도둑이 들기를 수천억의 현금을 쌓아놓고 도둑이 들기를 바라는 이런 중앙선관위 도둑이 제발 와서 훔쳐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거기에 가짜 표를 집어넣기를 바라는 중앙선관위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는 CCTV 설치란 것도 오늘 그 단호하게 말씀을 잘 하셨네요. CCTV가 참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난 투표함은 개표 때까지 참관인의 두 눈을 통해 가지고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CCTV는 기계지 참관인이 아니라는 거죠. 참. 투표 시간이
06시부터 18시까지 정해졌다면 그 시간 내에 뭐그 모든 시간은 창관이니 창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까지 모든 시간이 그래서 투표 창관이니 개표장까지 창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만은 유독 18시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투표 개표 당시까지 창관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CCTV를 설치했으니까 안심해라 뭐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우리 국민의 선거고요. 이 창관인의 창관을 배제하는 아주 얄팍한 수조, CCTV라는 아주 얄팍한 그리고 선관위의 허름한 창고에 그것도 국민의 아주 소중한, 정말 소중한, 신성한 투표지를 그따위 식으로 창관도 없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끝나고 난 이후에도 창관을 허락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요지부동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입니다.